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 결승전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나틱과 샬케 첫 번째 세트 선취점 가져가는 팀은 샬케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세트는 샬케가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샬케가 뱀픽부터 준비된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전라인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보여주면서 프나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나틱은 날개를 펼치기 전에 예. 그대로 샬케에게 제압당하는 꼴이 되었죠. 그렇죠. 뭐 얘기해 주신 대로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운영을 보여줬다 보니까 야 프나틱 두 번째 세트 어떻게 할지 고민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게 바루스를 밴하고 여러 가지 밴을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번 경기 바루스도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주었지만 스카노가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스카노도 잘라야 될 것 같고 바루스도 좀 잘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칼리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칼리가 확실히 샬케의 대응을 보았을 때는 예. 이번에 또 나오더라도 활약하기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근데 방금 든 생각이 리산드라를 밴하고 아칼리가 열린다면 그러면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리산드라를 밴해도 갈리오도 남아있고 아... 르블랑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를 게 너무 많군요. 네, 아칼리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라인전 단계에서 잘한 거예요. 솔로킬도 만들어내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렇죠. 한타에서 업셋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업셋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진짜 발이 손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캡스였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다른 팀이 아닌 프나틱의 캡스라면 우리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캡스가 괜히 이번 시즌 MVP가 아니듯 경기력으로 증명을 해야겠죠. 이게 프나틱이 굉장히 노련한 팀이기 때문에 1세트를 지더라도 1세트쯤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노련하고 워낙 경험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오케이 1세트는 인정. 지금부터 잡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대로 샬케는 첫 스타트 너무 좋게 찍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샬케가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샬케는 축구팀이 우승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우승을 할 수도 있다. 최초 우승이면 굉장히 값진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 와, 스폰서가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그러면? 예. 아, 스프링 때 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아, 썸머 와 가지고 롤드컵이랑 직결돼 여기서 우승해 버리면 아, 바로 그냥 왜 예, 스폰서한테 쓰담쓰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분 굉장히 좋겠죠. 네. 하, 두근두근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팀이 이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샬케는 그럼 완벽하죠. 예. 지난 작년만 해도 2부 리그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때 굉장히 저조한 성적 플레이오프에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결승전 와서 스프링 때 우승하고 썸머 때 2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프나틱을 1세트 잡았다. 지금 시나리오 완벽해요. 그리고 좀 구구절절한 사연도 있는 게 네. 샬케 선수들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준우승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팀 내에서 준우승을 안 해본 선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때 자막으로 아마 다섯 번 한 선수도 있었어요. 예. 이번에 드디어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승하면은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롤드컵 직행입니다. 가장 큰 너무나도 중요한 그 롤드컵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약간 울먹울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매치였고 1세트를 네. 완벽한 경기력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잡아내었기 때문에 다음 세트 더욱더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2세트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샬케, 오른쪽이 프나틱입니다. 아 역시 스카너 벤 했네요. 그렇죠. 1세트 때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메이징한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네. 탑 다이브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플레이들을 선보였던 어메이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내야겠죠. 그렇죠. 게임을 만들었던 게 어메이징의 스카너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르고 벤했고 프나틱 아칼리 벤했어요. 1픽으로 브라운부터 가져가나요? 와 과감하게. 자, 지금 샬케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카이사 쓰고 싶으면 써라. 또 바루스 꺼낼게. 그렇다고 바루스 가져가자니 이쪽에 브라운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푸난틱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리고 레클리스의 주특기 시비르가 있잖아요. 브라움이 있으면 시비르가 한타 때 힘을 잘 못 쓰거든요. 아, 그런 부분도 있네요. 레클리스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픽이 브라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번 더 쉔카이사? 자, 우리의 바텀은 문제가 아니었다. 네,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업셋의 주력 픽 바루스 아니면 이지리얼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바루스 나가면 1세트와 똑같은 조합이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조합으로 가나요?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겼는데. 그렇죠, 그것도 네.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좀 변주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스카너가 밴드기 때문에 다른 정글 카드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소아즈 선수잖아요. 지금 프나틱의 탑이 소아즈 선수인데 과연 어떤 픽을 가져왔을지. 소아즈라면 달라요. 뭘 가져올지 모릅니다. 네. 소아즈도 캡스처럼 굉장히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창의적인 픽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초가스까지는 샬케 1세트와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프나틱. 자, 어디로 가나요? 프나틱도 1세트 해보고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힘싸움을 가야 된다. 바로 사이온 가죠. 와, 라긴 힘 대 힘을 가야 돼요. 프나틱이 운영으로 샬케를 찍어 누르려고 그랬는데 네. 샬케의 라인전 그리고 정석적인 운영이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운영으로 상대방을 흔들 수 없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온으로 맞상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군요. 이게 사실 사이드 운영이라는 게 예. 바텀 라이너들이 잘하는 팀은 거의 안 당하거든요. 바텀 라이너들이 바텀을 먼저 밀어버리고 미드에 합류를 해서 사이드로 자꾸 서포터를 보내면 생각보다 스플릿 푸시로 이득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샬케가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바텀이 강하니까. 맞습니다. 1세트 때 다른 선수도 아닌 레크리스를 상대로, 레크리스 힐리생을 상대로 샬케가 그런 플레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회할 수밖에 없는 프나틱인 거죠. 심지어 탑미드도 굉장히 강력한 선수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스플릿 푸시 운영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상성을 엄청나게 잘 타는 게 아닌 이상. 예. 자, 그러면서 프나틱은 그라가스, 샬케는 르블랑을 매내줬고요. 자, 프나틱 마지막은 어디로 가나요? 질리언. 자, 아까는 아까도 질리언 밴을 했는데 이번에도 밴했죠. 예, 이번에도 밴이 됐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저는 1세트 때는 약간 의아할 수도 있다고 느꼈는데 2세트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세트 때 업셋이 보여준 퍼포먼스라면 질리언 당연히 주죠. 그 질리언 조합을 이미 지난 시즌부터 스플라이스는 활용했거든요. 원그리딜러가 질리언 버프를 받으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스플라이스가 이미 완벽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업셋의 경기력이라면 질리언 받고 서포터 하나 더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번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 NA에서도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왔었고요. 프나틱은 트런들 아이번은 경기를 패배했죠. 네. 도움이 안 됐죠. 자, 그러면서 프나틱은 트런들 일단 세조안이 올려두고 있습니다. 브라움과 세조안이 연계 좋은 챔피언이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굉장히 단단한 조합인데요, 샬케. 브라운이 조합 굉장히 정통적인 근거리 한타에서 강력한 CC 조합이고 야쏘 가져가도 충분하죠. 충분한 조합입니다. 지금 근거리 챔피언 많아도 돼요. 어차피 CC 범벅이거든요, 샬케는. 네, 그냥 휘저어보겠다는 건데 한타 열리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프나틱이 어떤 챔피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지금 예, 미드를 가져가야 될 텐데요. 근데 만약에 파이크가 골라진다면 이거 미드 사이온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파이크를 가져간다면 미드 카이사겠죠? 이렇게 카시오페아군요. 자, 일단 야스오를 상대로 카시오페아를 꺼내든 프나틱의 캡스. 자, 이번엔 달라진 라인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한타를 바라보는 프나틱의 조합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러니 저러니도 이번에도 당연히 양팀 다 라인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힘 대 힘의 구도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더 잘 먹었느냐 체급 차이가 나면 결국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라인전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딱 붙어서 싸우면 샬케가 유리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카시오페아의 화력을 제대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온다면 프나틱이 유리할 수 있겠죠. 어느 팀이 원하는 한타 구도가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딱 붙으면 아무리 오레이디에 가까운 조합의 샬케라도 그냥 강해요. 야쏘가 막 휘젓고 세주아니가 빙결 걸어주고 초가스가 비비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를 주기 전에 카시오페아가 상대방에게 도끼에는 설치해주면서 압박을 넣어준다면 타이팅하면서 먼저 깎아낼 수 있겠죠. 분할치기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결국 샬케가 들어와서 비빈다고 할지라도 비빌 언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약간 업세 선수 가족분인가요? 굉장히 닮았네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 예. 똑같은데요? 예. 야, 이거 우승하면은 만약에 가족이 맞다면 우승 후에 또 뜨거운 포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결승전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아들을 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와. 인터뷰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gentlemen. I'm joined by Giotto, coach for Schalke. 1-0 up in the draft. Blind pick Yasuo into Caps's Cassiopeia. What needs to go right for your team to pull this comp off? I mean, I think we just have to execute a similar plan like we did on the last game. Yasuo Cassio mid lane is really, really explosive. So obviously getting an early advantage both for us or for them will be really, really important for that matchup. But I'm really confident on our 2v2 ability, and I think these guys can pull it off once again. Yeah, definitely seems to be the case. Best of luck. Back to you guys at the desk. 미드 야쏘를 가져갔는데 미드 카시오페아가 나왔다. 이 라인전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폭발적인, 어떻게 될지 모르나, 어느 한쪽이 터질 수 있는 라인전이다. 하지만 뭐 육덕의 능력을 믿는다, 이런 내용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군요. 예. 자, 역시 LCS 전문가, 인터뷰까지 해설해버리는 우리 현수환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인터뷰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단어를 들어보고, 제가 선수 입장이잖아요. 예. 보통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질문까지는 확실히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답변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블루팀이 샬케, 레드팀이 푸나틱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미드라인전이 굉장한 관심사예요. 초미의 그렇죠.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미드라인전이 엄청 중요해요. 네. 아까 전에 리산드라가 결국 솔로킬을 한번 허용하긴 했지만 경기 내내 아칼리가 과감하게 진입을 할 수 없게 억제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아칼리가 과감하게 들어가니까 리산드라가 활약하기 전에 다른 챔피언들도 억제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두 번째 세트에서 야쏘는 안전장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을 휘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야쏘란 챔피언이라면 어떻게 활약을 할지 기대해봐야 되겠죠. 카시오페아를 가져간 캡스를 또 생각을 해보면 1세트 손발 꽁꽁 묶였던 아칼리와는 다른 또 그런 캐리하는 라이너로서의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밀교환하려고 그러는데 육덕도 이렇게 그냥 당해주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육덕 이번에 도끼가 좀 올랐을 거예요. 1세트 때 솔로킬을 당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는 육덕의 야쏘 가져갔다가 캡스의 오리아나 브록사의 녹턴 조합에 박살이 났거든요. 예. 복수할 타이밍이죠. 그렇죠. 오늘 그거를 해낼 수만 있다면 더 크게 갚아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승전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뭐 샬케 공사 0승 4패로 푸나틱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1세트 먼저 따왔고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최고의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승전에서 이기면 그만인 게 결승전에 올라가면 여태까지 경기는 연습이었던 거예요. 네. 결승전이 본무대이고 결승전에서 승리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샬케가 이기게 된다면 뭐 오늘은 적이었지만 손잡고 롤드컵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탈리티만 피눈물 흘리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없앳. 지금 캡스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예. 육덕이 딜교환 타이밍을 너무 잘 잡은 게 4레벨 먼저 찍자마자 바로 들어갔어요. 와, 날카롭네요. 그리고 캡스가 거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딜교환이 나올 수 있었죠. 오히려 바텀? 조금 아프겠네요, 힐리생. 예. 칼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의제 결계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해 주신 대로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저 스킬을 써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굉장히 짧고 범위도 애매모호해서 실제로는 완벽한 탱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스킬이죠. 그렇죠. 쿨타임도 생각보다 좀 깁니다. 많이 길죠. 예. 한번 써보고 약간 한타가 짧게 끝나면 한타 한 번밖에 못 써요. 약간 게륵 같은 스킬이에요. 네. 잘 쓰면 정말 슈퍼플레이까지도 가능하지만 그 잘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그래서 실용성만 놓고 보면은 바뀌기 전에 도움악이었던 그 스킬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땐 진짜 옛날이긴 한데 저는 힘들 때는 그냥
이른바 보호막 선마에서 막 버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능동적인 유동적인 스킬 트리가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역시 진성 탑라이너. 딜이 안 나오면 라인전을 하는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곧 죽어도 칼은 던져야 됐습니다. 전 던지는 칼은 CS를 먹었었는데. 자 일단 바텀 쪽 아까 전에 그 한 번의 딜 교환이 있었고 또 업셋과 벤더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글러들끼리 만났죠. 예. 어메이징 굉장히 오. 침착한데요? 야. 본인의 와드가 지워지는 걸 저렇게 보는 정글러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 앞으로 들어가죠. 예. 자 바람장마가 함께 딜 교환. 예. 근데 이거 바로 옆에 세주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띄워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라인이 당겨진 캡스는 라인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바위계를 선점할 수 있는 건 샬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 와 근데 어메이징 오늘 침착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야,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탑에서는 서로 정말 정말 질척하게 딜관을 하고 있는데 네. 착취를 어느 쪽이 많이 터뜨리느냐에 따라 기분이 좀 좋아지겠죠. 많이 터뜨린 쪽이. 예.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소아지 입장에서는 V4에 복수를 해야죠. 아 그렇죠. 1세트 때 좀 상처를 입었거든요. 먼저 6대야 지금? 근데 빠른 전멸. 그리고 이제 비차지가 와 소아지 무비. 네. 전멸 아끼고 살아갑니다. 기분 좋은 교환이네요. 정글러끼리 만났습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위에선 네. 탑끼리 아래에선 정글끼리. 근데 정글끼리 당장에 킬까지는 들가는... 연결 안 돼요. 네. 어메이징 자꾸 중간중간에 멈추네요. 야 이게 감정을 패기가 느껴집니다. 예. 기계 그 자체인데요. 와 완전 간배남인데요. 저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샬케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탑 쪽 순간이동 먼저 쓰면서 비지 처지가 라인으로 왔습니다. 그쵸. 역시 소아즈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죠. 분명히 어느 정도 타이밍까지는 소아즈가 CS 10개 정도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중요한 타이밍에 딜교환 리드하면서 CS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전멸 이득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 전멸 이득이 이후에 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한 수가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이. 그리고 역시 CS는 레클리스. 야 정말 잘 먹네요. 오. 기가 막힙니다. 그냥 버티기만 했는데 업셋보다 한 개 더 먹고 있어요. 그렇죠. 버티면서 똑같이 왔다. 예,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벤더가 살짝 옆을 봐줬고 다시 라인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어메이징 1세트 때도 거의 뭐 라인 가는 족족 그냥 킬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갱각 옆에, 옆에 와드가 없습니다. 힐리스탱! 자, 지금! 우와! 야, 힐리스탱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각도가 약간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과감한 판단이었다는 거에 좀 더 점수를 줄 만한 그런 갱킹이었죠. 예. 자 어쨌든 얘기해 주신 대로 흘려 넘겼기 때문에 예, 또 한 타이밍을 바라볼 수 있는 푸나틱이 됐습니다. 만약에 저게 히트했다면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일단 히트했다면 힐리생이 바로 죽으면서 갑자기 바텀 균형이 깨졌겠죠. 예. 미니언 웨이브 세주안이 위치 고려해봤을 때 바텀 타워가 밀리거나 정글러와 미드라이너가 커버와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크게 굴러갈 수 있는 한수였고 잘 넘긴 푸나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육덕 옆쪽에 바위계 선영하고 있죠. 일단 미드라인이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스오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자, 야스오를 왜 이렇게 뽑았는지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팀적인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요. 예. 자, 라인은 천천히 좀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레클리스와 힐리생. 야, CS 저 한 개의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아 그렇네요. 네. 서로 안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야, 정말 치열합니다. 1세트 때는 결국 업셋의 승리였지만 2세트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레클리스 자존심 구겼죠. 예. 상대의 원딜이 캐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자존심이 강한 선수라면 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브록사가 아래쪽 동선 캡스까지 좀 내려오면서 일단 드래곤을 먼저 챙기고 있는 프라틱이에요. 일단 세주안이 궁극기가 쿨인 타이밍이고 세주안이가 위쪽 정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용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장은 그냥 일방적인 이득인데요 프라틱? 노련한 운영이죠. 예.
1세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스카너를 플레이한 어메이징이 소환사의 협곡을 휘저어버리면서 푸나틱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초반에 서진 경기였고 이번엔 반대로 반대로 와 없을 와, 아니 무슨 야 반응이... 도발 전멸을 예측해가지고 야. 정말 그림같이 아무런 피해 안 입고 빠져나갔습니다. 이러니까 이 올프로죠. 놀랍네요. 아니 저게 말로도 하기 어려운 플레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메이징 바텀 쪽에 와 있습니다. 라인도 지금 초기화 됐죠. 야 없애 정말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아즈 전멸 없는 바루스 잡으러 가죠. 네, 이쪽 힐리생도 전멸이 없긴 하거든요. 일단 아직까지 바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메이징. 자 이제 빈지 처지가 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안 보인다. 사이언 안 보인다. 지금 푸나틱 설계 좋아요. 하지만 업셋 포지션을 봐야죠.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면 소아즈가 결국 할 거 없거든요. 네. 지금 업셋! 이렇게. 밴더가 막아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포터다. 타워에서 반격하면 오 띄우고요. 네. 힐리생 죽었고요. 우와. 와 찰케 와 소아즈까지 와 전사 직접 안았으면 죽었어요. 네. 그리고 뒤에 지금 관객석에 지주케가 지금 머리를 움켜쥐는 장면이 나왔죠. 네 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프라틱이 이겨야 되는데 바이탈리티 지금 VIP 직관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캡스까지 와요. 다 와요. 자 한 번 더 힐리스까지 이러면 업셋 잡아야죠. 업셋 잡아내야 되고 그대로 캡스가 들어가서 밴더까지 예 요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프라틱 아 결국 목표하던 업셋 킬 했어요. 역시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에요. 네, 한 번 막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성공. 야, 그 사이에 탑 쪽에서는 비지처지가 라인 계속 밀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프나틱은 바텀에서 타워까지 밀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 큰 그림을 봤을 때 프나틱이 이번에 바텀에서 이득을 봤네요. 카이사가 결과적이지만 바루스보다 CS 잘 먹고 레벨링 잘 됐고 예. 킬은 똑같이 챙겼고 이러면 카이사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태까지 많은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탑에서 비지처지가 이득을 좀 봤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저 원딜 레클리스가 본 이득을 덮기엔 역부족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탑에서 탱커들끼리 CS 10개 앞서고 20개 앞서는 건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결국 딜러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바텀 쪽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샬케가 잘 버텼어요. 설계가 너무 좋았어요. 위쪽에서 와드 싸움하는 척 상대방을 위쪽으로 끌어들였다가 아래로 도망가게 만든 뒤에 사이온이 트론들의 기둥과 연계해서 들어가니까 싸움이 열릴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와중에 샬케의 대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미드에서 캡스가 먼저 내려온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인 밀어놓고 미련 없이 빠르게 내려와서 다이브를 설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힐리생도 빠르게 의지 단결된 의지로 타고 넘어오면서 업셋과 밴더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다섯 명이서 힘을 모아서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힐리생 무빙! 뭐... 근데 무빙은 좋았지만 그렇죠. 결국 살아갈 수 있나가 문제거든요. 못 살아가죠. 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힐리생 오늘 무빙 굉장한데요? 예, 죽어도 그냥 죽지 않아요. 예, 내가 왜 지금 푸나틱에서 서포터를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미드? 싸워보나요? 초가스! 캡스! 오, 우와. 연계되면 캡스! 예, 와, 버텼어요! 그리고! 마무리! 하지만 야쏘도 죽었어요! 그리고 레클리스 딜하죠! 자, 근데 이쪽에서 밴더 맞고 레클리스! 자, 업셋 또 왔어요! 업셋! 딜해요, 업셋 딜해요, 소아즈! 자, 소아즈! 잡힙니다! 마무리! 와, 한타가 와, 아니 정말 치열하네요. 예. 쫀쫀합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네요. 와, 근데 순간순간 나오는 양 팀의 피지컬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합류 속도부터가 남달라요. 예. 이러니까 결승전이죠. 스킬샷 하나하나, 합류 속도까지도 완벽한 예.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하고 석화영씨 딱 석화영씨도 피하고 들어가고 그 뒤에 육덕과 캡스가 거의 동시에 전사. 예. 이제 2라운드 시작인 거죠. 양팀의 원딜러들이 합류하면서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 비지차지의 초가스가 역시 명품이에요. 오. 파열이 무조건 2명 이상 맞추는 듯한 느낌에 들 정도로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그런 파열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업셋이 합류하면서 결국에 앞에 나와있던 소아즈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드 한타에서는 조금이지만 샬케가 재미를 봤어요. 야, 너무 치열합니다. 그냥 손끝이 떨리는 것 같아요. 너무 치열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력을 먼저 일단 때리고 있는 샬케. 페나틱이 알고 있지만 뭐 막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거리도 너무 멀고 당장에 싸우자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탑과 원거리 딜러의 차이가 약간이지만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골드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킬로도 알 수 있어요. 4킬 대 3킬이거든요. 예. 너무나도 팽팽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어디서 이 팽팽한 경기가 슬쩍 기울게 될지. 아,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네요. 매 한타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냥 삐끗하는 순간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양쪽 다 워낙 잘하니까 결승전다운, 네,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미드 이거 근데 비차지가 오히려 위험하죠? 그렇죠. 너무 위험하죠? 앞으로 나와있는데요. 어, 그래도 소아즈의 스크린샷이 닿지 않으면서 빠져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클리스가 일단 탑라인을 정리하러 왔기 때문에 페나틱도 일단 싸우진 않았어요. 비실들? 비차지? 저... 초가스라서 버티고 이러면 힐리생! 힐리생 봐야죠! 자, 과연 어떻게 되나요? 캡스! 오, 마무리! 힐리스까지! 힐리스까지! 야, 샬케! 와, 결국 한 명 더 잡았어요. 그쵸, 그냥 당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드 제압하고 전령 소환하면서 바텀은 바루스가 밀고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샬케가 이득 봐요. 자, 그래서 이 미드 포탑을 지킬 수 있나요? 타워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바텀 CS 깨지는 것까지 고려해보면 챔피언 죽은 것까지 이미 있기 때문에 페나틱이 네. 손에 좀 봤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업셋은 얘기해주신 대로 계속 바텀을 밀어넣고 있는 중이고 레클리스는 미드. 이게 전령이 그냥 죽어서 의미 없어 보이지만 탑에서 레클리스를 미드로 호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스는 CS를 바텀에 골인시켰지만 레클리스는 탑에 넣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야스오가 챙기고 있죠. 요새는 비지차지가 기둥에 막히면서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튼튼했어요. 캡스 혼자 제거하기엔 너무 단단했죠. 그리고 어메이징이 들어가서 약간의 에어본 그것을 정확히 파고 들어가서 연계해주는 육덕의 야스오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와, 그래도 그 순간에 쉔이 단결된 의지까지 쓰면서 커버를 했는데 그거로도 딜을 막을 수는 없었네요. 야, 진짜 너무 잘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골드 차이는 많이 쳐줘봐야 1000골드. 여전히 팽팽해요. 너무 잘하고 있는 두 팀이죠. 예. 그냥 2킬 차이의 골드 차이밖에 안 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한타 한번 거기서 어느 팀이 이득 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벤픽에서도 양쪽 다 운영을 위한 조합을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텀 쪽 여기 지금 푸나틱 아무도 없거든요. 이번에 샬케가 여유롭게 바텀 회차 타워 밀어낼 수 있겠죠. 예. 무난하게 타워 밀어냅니다. 서로 타워를 교환하는 구도이지만 샬케의 경우에는 야스오라는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1차 타워가 밀리면 조금 더 편하긴 하죠. 일단 야스오는 이러니저런 해도 스플릿 푸시 챔피언이거든요. 아, 뭐 그렇죠. 라인 길게 형성하면서 빠르게 푸시하고 돌아다닌다면 야스오 쪽에서 카시오페아보다는 기능이 좀 더 좋습니다. 예. 라인 더 빠르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페나틱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네, 어떤 야스오가 잘 크면 적어도 지금 당장 싸이오는 저 야스오밖에 어려워요. 2레벨 차이 나고 물리 방어력이 너무 낮습니다. 무조건 카시오페아가 막아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카시오페아가 초가스는 하지만 초가스는 마저가 높아요. 초가스는 마법 저항력이 높아요. 예, 그래도 계속 맞으면 전멸 있습니다. 심지어 완벽한 파열 사용. 야, 비샤지 파열 적중률이 진짜 대박인데요. 만약에 저 파열이 적중하지 않으면 야스오입니다. 오래 있으면 캡스 위험해요. 그렇죠. 만약에 에어본 또 맞으면은 저 멀리서 우리에게 돈 떨어지거든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지차지는 특정 챔피언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해요. 프로 레벨에서 장인이라는 칭호가 통할 정도고 레클리스 순간적으로 위험했죠. 예, 그리고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뒤로 뺀 만큼 미드 타워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샬케 운영이 정말 완벽합니다. 예. 야, 이 세트도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푸나틱이 탑을 노린 플레이는 실패했고 그 여파로 좀 미드가 밀려버렸어요. 아, 근데 그래도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게 그게 푸나틱식 운영이죠. 예. 손해를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보지 않아요. 좀 덜 아프게 맞으면서 때릴 때는 아프게 때릴 줄 아는 팀이기 때문에 진짜 고수 중에 고수네요. 그렇죠. 예. 뭔가 샬케가 이득을 보는 듯한 그림이 나오면서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더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느낌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쓰러지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웨이브 정리하면서 천천히 게임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있는 프나틱. 그리고 1세트 때도 저 첫 번째 마론 저기서 게임이 터졌었거든요. 그렇죠. 22분 만에 경기가 터지게 되었죠. 예. 사실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왠지 좀 긴장이 돼요. 바론 나오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슬슬 힘이 모이고 있어요. 바로스가 이제 다음 귀환 되면 두 번째 코어 아이템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화력을 뽑아낼 거거든요. 자, 일단 푸나틱이 먼저 시야 작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명불허전 레클리스 잡네요. 지금 보시면 예. 단순한 스탯은 업셋보다 위에요. 오. 킬도 하나 더 많고 CS도 더 많고. 그렇네요. 코어템도 먼저 완성을 시킨 상황. 1세트와 똑같은 조합이지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결국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1대1 동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숨어있는데 네, 이쪽을 확인. 뚫고 들어가기에는 샬케 입장에서도 좀 부담되죠.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보나요? 싸이어 들어옵니다. 어메이징. 자, 지금 와, 너무 잘 맞았는데요? 너무 잘 맞았는데요? 아니 이게 왜 이거 프나틱이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아니 4대5로 시작을 했는데 구도가 너무 나빠요. 저기 프나틱이 딜하러 가면 그대로 바로스에게 다 쓰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던 소아지만 죽게 되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샬케 이대로 멈추나요? 뭔가 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부담. 샬케가 정말 너무 침착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죠. 어메이징 거의 알파고죠. 자, 옆쪽에 있는 제어와드 제거해 주면서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 배분도 완벽합니다. 어차피 4대4기 때문에 야쏘 탑라인 보내면서 막 아니 이거 레클리스! 레클리스! 자, 석호의 형씨 좋아요. 근데 그럼 살 수 있나요? 와, 버티고요. 역으로 어메이징이! 자, 어메이징! 띄우고 마무리. 와, 정말 야. 대박이네요. 와, 놀랍습니다. 야, 양 팀도 어쩜 이렇게. 근데 이대로 시간 끌면 샬케 별로 아쉬울 거 없긴 해요. 탑 웨이브 좋고 바텀 웨이브 좋습니다. 저 웨이브 다 깨지고 미드 타워 지켜내면 어메이징 죽은 거 그 이상의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관리하러 떠나고 있죠. 그러니까 샬케 일단 렌즈 한번 돌려보면서 바론 쪽으로 슬쩍 다가가 봅니다. 탑에 캡스, 바텀에 소아즈. 샬케 아직 바론 쪽에 있어요. 지금 치고 있는데. 쳐요. 지금 소아즈는 승화이동 없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면 걸어와야 된다는 건데. 아, 샬케도 부담이 되긴 봐야 하죠. 돼요. 없애 봐야 돼요. 없앤. 아, 힐링 뭘... 피지컬 믿고 유도했죠. 너 어차피 지금 궁극기 돌아왔잖아. 예. 앞에서 살랑살랑 꼬리 흔들다가 도발 그으면서 도망갔습니다. 와, 야, 오늘 힐링생 피지컬이 미쳤네요. 그냥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1세트 2세트 쉔 가져와서 저런 플레이 보여주는 거죠. 6덕은 탑에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이니시에이팅 걸 거라고 푸나틱이 예상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 이니시에이팅을 받아치는 푸나틱의 임기응변도 대단했죠. 예. 소아제가 부활하자마자 빠르게 송화이동으로 넘어오고 브록사가 뒤에서 완벽하게 기둥 사용해주니까 세주안이 전멸 사용하고 들어갔으니 살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와, 진짜 순간적인 기지 대단합니다 푸나틱. 역시 뭐 그냥 오래 한 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연륜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직관하고 있는 바이탈리티 정말 손에 땀을 쥐겠는데요. 경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근데 바이탈리티 입장에서 재밌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막상 보면 또 재밌긴 하거든요. 아, 네, 그렇긴 하죠. 감정이입을 하면서부터 이제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예. 이거 2대0 되면은 못 보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정말 비명 지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위치 확인. 치열해요. 시야 싸움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자, 계속 바이탈리티 캡스가 유도하죠. 나 정화 들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니시에이팅 걸어.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캡스입니다. 브록사 숨어있어요. 자, 그리고 초가스가 두벅두벅두벅 올라오죠. 아, 다시 내려갑니다. 캡스 끝까지 기다리죠. 끝까지. 소카영씨 그대로 세주하니? 세주하니? 마무리 됐죠. 야쏘 들어갑니다만 이거 야쏘가 딜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런데 아, 예. 아, 힐링 버티고요. 아, 여기 그리고 뒤에서 안 보이는 곳이었지만 탑라이더들끼리 너 합류하지 마. 서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있죠. 네. 자, 결국
한 명 잡아낸 게 푸나틱이고 잡아낸 챔피언도 정글러니까 오, 바로 가는 거죠. 바로 자 녹아내렸습니다 푸나틱. 와 카시오페아랑 카이사를 가지고 있는 조합인 만큼 네. 바로 녹이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그렇네요. 아까부터 계속 같은 곳에서 시야 낚시를 시도하다 보니까 찰케가 이번에도 낚시겠지 바론 안 치겠지 약간의 방심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바론을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푸나틱 운영 완벽해요. 예. 자 샬케에게 당했던 거 지금 제대로 갚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론 버프 두르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부터 타워 주도권 가져가는 거고 그만큼 골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샬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그러니까 소화즈 놀이죠. 소화즈 놀이죠. 상대방이 바론을 가져갔으면 사이드 먼저 미는 챔피언 잡아내면서 시간 벌겠다는 거죠. 야소 대기하고 파열 맞으면 자, 와 아 뭐 안 맞으면 되죠. 그쵸 네. 감이 있어요. 어 이거 왠지 위험한데 소아즈가 거리 조절을 잘했습니다. 확실히 이게 저런 식으로 잘린 장면 많았었잖아요. 경험이 있죠. 예. 여기서 바루스의 부패 사슬이 빗나갔기 때문에 일단 한타에서 샬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석화영 씨가 너무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메이징은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야쏘가 들어가서 바로 나왔고 힐리생이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갔죠. 그렇죠. 그 아슬아슬 크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일데스가 바론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이제 푸나틱 위풍당당하게 지금 미드에 모여서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쏘 라인 관리하느라 빠졌고요. 자 이걸... 잘 봐야죠. 예. 근데 샬키도 충분히 변수 가지고 있어요. 업셋이 아직도 스펠 다 들고 있거든요. 캡스. 오 지금 네 이번 트런들이 대신 맞았어. 트런들 브록사 브록사 자, 브록사 당장은 버티고 있어요. 브록사 버티고요. 일단 예. 버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근데 체력이 많이 빠진 만큼 좀 부담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샬케 쪽도 체력이 빠지긴 했으니까 한번 정비의 시간 가집니다. 이게 푸나틱도 타워 밀어내기 좀 껄끄러운 게 바텀 웨이브 관리 샬케가 너무 잘해놨어요. 탑 웨이브도예요. 이 웨이브에 모자에 힘을 쏟는 애는 조가스요 조가스. 와 장막 때문에 와 바람 장막 너무 좋아요. 와 예, 그거로 궁극기 타이밍을 넘겼어요. 그래도 타워는 지킬 수 없겠네요. 예 미드 2차 포탑은 푸나틱이 밀어냈습니다. 자, 한 이번에 위기죠. 샬케 이번에 위기죠. 자, 사이온 그냥 와서 밀어내요. 자, 사이온. 소아즈. 업셋. 야, 그러니까 떴어요. 지금, 업셋. 와. 업셋. 그 업셋 없으면 어떻게 막아야 되죠? 네, 끝에 걸렸어요. 아, 안 닿을 줄 알았던 업셋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걸리면서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결국 전멸을 쓰지 못하고 죽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나요? 그렇죠. 경기 한 번에 끝내려고 하죠. 왜 쌍둥이 밀려고? 나머지 하나. 자, 쭉쭉 밀고 들어오는 프라틱입니다. 이거 6덕! 아 6덕만 죽으면 레크리스 빠져나가고요. 어메이징 제압당했습니다. 6덕 죽으면 한타 끝이죠? 네 이렇게 자 푸나틱 2대0은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캡스 퍼포먼스죠. 넥서스 밀어뜹니다. GG 이야 푸나틱 결승전다운 명경기네요. 네 제가 중계했던 이후 결승전 중에 가장 팽팽하고 수준 높은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중계했었던 건 3대0으로 끝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 결승전 두 번 중계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1대1 역시 푸나틱 1세트 그렇게 패배했지만 2세트 똑같지 않다 우리도 변화하고 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경기가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양 팀 다 팽팽하다 보니까 합이 맞아요. 그리고 약간의 흔들림 양 팀 다 워낙 세다 보니까 잠깐의 그 스텝이 꼬이는 게 큰 스노볼로 굴러가서 그대로 경기 마무리됐어요. 그렇죠. 작은 실수가 굴러가는 그러한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있을 뱀픽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네요. 결국 1세트도 바론 2세트도 바론 그 첫 번째 바론에서 모든 게 마무리됐었는데 3세트는 또 어떨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